야 근데 나는 사실 얘랑 똑같은 색으로 보여. 이거는 공유 가디건이라고 해서 그때 샀는데. 공유? 어 이거 입으면 공유로 볼 수 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샀지. 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볼 때마다 옷을 어떻게 입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집에서 혼자 옷을 어떻게 골라 입고 정리하고 색깔 코디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따라오시죠. 얍! 자 여기가 일단 제 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옷장과 침대. 침대에 세 칸 서랍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짠! 아 민망해. 이거 찍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아 이거 가운데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 일단 민망하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 옷 입는 거 진짜 궁금해할 줄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 옷 대충 입는데 진짜. 일단 오른쪽은 양말이야. 양말 웬만하면 다 흰색에 중간중간 회색하고 검은색. 흰검회 기본템. 무조건 난 기본색. 그럼 좀 짝짝이로 할 일은 없겠네. 지금은 없지. 근데 옛날에 있었어. 내가 캐릭터 양말 광이었다고 했잖아. 포켓몬스터 양말을 내가 많이 신었거든.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뭐 이렇게 딱 사서 신었는데 빨래가 잘못된 거지. 근데 그냥 갠 거지. 확인 안 하고 신었지. 학교 하루 종일 잘 다녔는데 기숙사에 돌아오니까 선생님이 너 양말 짝짝이 신었다고. 왼쪽은 피카츄, 오른쪽은 꼬부기. 근데 다행인 건 맹학교에서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때 포켓몬스터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어. 얼굴 원래 요즘 이렇게 나온다고. 피카츄랑 꼬부기가 친해서 둘이 이렇게 짝짝이 양말 패션으로 나온다고. 잠옷은 뭐 그냥 아무거나 입는 거지. 얍! 두 번째! 짠! 바지 칸이야. 청바지 칸이야, 청바지. 청바지 이렇게 접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연한 것에서부터 진한 거. 맨 오른쪽이 검은색 청바지. 그리고 맨 왼쪽이 제일 연한 청바지. 연청과 찐청. 확실하게 이게 무슨 색인지는 몰라도 15cm 정도 거리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둘이 같이 있을 때 아 얜 진하구나, 얜 연하구나. 두께가 달라. 너도 이건 만지면 알걸? 그리고 얘는 구멍도 뚫려있어. 대충 외워놓는 거야. 얘는 또 페인팅이 들어갔어. 뭐 만져지는 게 있어. 여기 이거 찐청 맞지? 응. 찐청. 왜냐면 얘도 같은 찐청인데 봐봐, 얘는 좀 길이가 짧아. 그리고 얘는 길이가 길고 밑단이 얘는 커팅진이지. 근데 얘는 밑단이 커팅이 없어. 이런 걸로도 구분 가능한 거야. 청바지는 그렇게 구분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입고 나서 제자리에 놓으면은 내가 더 안 헷갈리지.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제가 세 번째 서랍장은 반으로 쪼개서 사용하거든요. 왼쪽 편은 받쳐 입는 흰색 검은색 티. 이제 오른쪽은 색깔 있는 맨투맨. 자, 아래쪽에는 검은색 티, 위에는 하얀 티, 밑에는 긴팔, 위에는 반팔. 옷은 진짜 옷마다 소재가 다 다르니까 뭔가 구분하기가 그래도 나름 용이하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색깔 맨투맨. 색깔 맨투맨이 제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여기 네 개가 있어요. 다른 재질 하나랑 같은 재질 3개 있어서 얘는 확실하게 제가 알고, 확실한 건 전 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확실하게 좀 외우는 편이긴 해요. 야 근데 나는 사실 얘랑 똑같은 색으로 보여. 내 눈에는. 나 그래서 얘 이 두 옷을 안 입게 돼. 뭔가 똑같은 옷 두 개 산 느낌이야. 완전 다른데? 아 근데 진짜 막 재질도 똑같지. 그래서 보기에 다른가? 솔직히 얘랑 얘도 난 똑같이 보인다. 야 진짜 쌍둥이 옷이야. 내 눈에는 쌍둥이 옷. 근데 얘는 진하고 얘는 연하잖아. 아, 이 정도 진하기로는 안 되는데? 더 확실해야 돼. 어떤 색은 만약에 진짜 비슷한 계열이어도 내가 진하기를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오빠가 청바지를 더 잘 구별하나? 파란색이 잘 보인다. 맞아. 차라리 청바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근데 이런 애들은 난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사실 비슷한 걸 안 입게 돼. 가끔씩 그냥 핑크색 입는 거지.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 얘 둘 중에 뭘 입게 되냐. 부드러운 거. 참고로 여러분 이거 옷 다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거 아니고. 저 되게 반듯하지 않나요? 야 이제 옷장 보면 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 왜? 어? 왜? 그건 보면 알지. 짠! 아, 넌 뭐가 없는데. 아, 민망해. 셔츠랑 그 가디건. 그런 유거든요. 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연해진다. 체크무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이네? 체크무늬까진 보여. 어떤 체크인지는 안 보이는데. 체크도 막 다양하게 패턴이 있고 막 디테일하잖아. 나한테는 그냥 체크 셔츠. 그냥 셔츠도 구분 방법이 민무늬, 체크. 끝. 얼룩덜룩하다는 게 보이는. 얼룩덜룩하니까 얘는 체크구나. 이런 스트라이프는? 느낌? 스트라이프는? 스트라이프가 뭐야? 줄무늬. 체크가 줄무늬? 스트라이프 아니야? 아니, 체크는 네모네모고 줄무늬는 줄인데. 난 그래서 스트라이프 안 입어. 이거는? 이건 외워야지. 이건 외웠어. 보카시라는 소재로 된 거래. 그리고 여기 헬리넥이라고 단추 형태가 가운데까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체크라고 생각하고 입어라 라고 설명해 주셨어. 약간 회색 아니냐 이거? 디테일이 없어서 솔직히 옷 입을 때 제일 내가 아쉬운 게 진짜 나도 예쁘게 입고 싶은데 그런 디테일을 못 살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외우기에는 솔직히 힘들어.
솔직히 셔츠도 그냥 다 외우는 거야. 색깔을 설명을 듣고 샀잖아. 근데 그 후에 약간 내가 긴가민가한 까먹은 색들이 있어 살짝. 그러면 이제 너가 왔을 때 내가 다시 물어본다거나 이거 무슨 색이냐 하고 다시 기억해두지. 좀 애매한 색깔들은 잘 안 입게 돼. 그래서 솔직히 나 영상 보면은 아 매번 솔직히 너무 옷 색깔 비슷하지 않나? 하면서 맨날 내가 걱정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너무 나 잘 입었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는 점퍼랑 슬랙스 검은색 네이비 먹다가 흘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난 웬만하면 점퍼는 자 밝은색 잘 안 입어. 패딩을 맨 오른쪽에 놓고 가운데에다 코트, 코트도 검은색 네이비. 유일하게 내가 색깔 와인. 슬랙스도 진짜 기본템 그냥 검은색, 회색, 흰색 끝인데. 나는 옷은 무조건 날씨나 온도를 체크하고 입지. 나의 날씨 요정이 이 방에 있거든. 넌 아니고.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 어때?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쌀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날씨를 듣고 온도가 영상권이다. 오늘은 네이비 패딩 너로 정했다. 영화로 가면 이제 롱패딩. 10도 이상으로 갔다 코트. 오늘 나 멋 좀 부릴까? 그럼 흰색 슬랙스. 근데 오빠 예민 보스 되잖아. 절대 안 앉지. 아무데도 안 앉지. 야 그래서 나는 사실 밝은색 옷을 잘 안 입어. 뭐 흘리고 묻을까봐? 뭐 흘리고 묻기도 하고 그냥 움직일 때 편해. 원래 옛날에는 멋을 좀 더 부렸는데 요새 멋을 좀 안 부리게 되네. 위에다가 민무늬를 걸어놓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체크무늬. 화려한 애들. 좀 나 오늘 꾸민다? 아이돌처럼 입는다? 힘 준다? 이것도 내가 색깔을 듣고 샀기 때문에 갈색에 체크무늬. 오늘 이 가디건에다가는 진한 바지가 어울리나? 이렇게 내가 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색깔 코디를 제 나름대로 좀 외워가지고 패턴화 시켜서 데이터화. 내 머리는 약간 컴퓨터야. 이거는 공유 가디건이라고 해서 그때 샀는데. 공유? 몰라. 도깨비에 공유가 이런 가디건 입었다는데. 이거 입으면 공유로 볼 수 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샀지. 사람들이 공유로 착각해서 인사한 적 있어? 사인해달라고? 없는데?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가디건.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지. 이 패턴은 그냥 피카소 가디건이다. 내가 스스로 이름을 정해줘 가디건들에. 너는 센치한 가디건. 너는 뭔가 가을에 어울리는 가디건.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사실 서랍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막 입는 맨투맨. 검은색, 코코아색.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드티 모음. 기본템 모음지. 검은색, 회색. 색깔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는 거예요. 얘는 그거야. 그리고 나름 특별한 게 이거 여기 선이 있거든. 베이지랑 흰색이랑 섞여 있는 회색 후드티로 내가 외워. 난 늘 살 때 안에다 뭘 입어도 이상하지 않는 옷을 추천해 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패션은 여러분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 여러분 저의 옷장이 끝났어요. 뭐 포즈 한번 잡아줘. 머리 아파? 아 미안. 나름 포즈 잡아본 건데. 이건 머리 아파. 아 그래? 분홍색 셔츠에 겨자 바지, 형광색 신발. 내가 20살 때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 사람들이 자꾸 한솔아 옷은 어떻게 그렇게 입었어? 나 잘 입었다고 지금 칭찬하려고 그러는 건가? 혼자 가슴속에서 콩닥콩닥. 근데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한솔이의 패션은 기본으로 돌아갔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옷을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입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옷을 도전적으로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